안녕하세요. 5월 26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로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제와 이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속히 보내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모두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디모데의 훌륭한 인품을 알고 있겠지만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를 도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편되는 대로 그를 곧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나도 곧 여러분에게 가게 되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나는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이며 나의 필수품을 공급해 주라고 여러분이 보낸 사자입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자기가 병든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슬픔이 더 겹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둘러 그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며 내 근심도 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맞아들이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를 도우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죽을 뻔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어느덧 5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봄이라기보다는 여름에 가까운 그런 뜨거운 햇볕이 쬐는 그런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니, 세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 그리고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견디게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자기와 동행하면서 힘이 되어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든 여정을 겪고 있는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동족이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시내나 광야에서의 그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의 위험,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춥고 헐벗었던 그런 험난한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여정 속에 힘이 되고 그리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 곁에서 묵묵히 같이 동행했던 디모데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은 열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이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 길을 걷다가도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자기와 갈등을 겪다가 딴 길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는 끝까지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이 교인들이 보낸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긴 여정을 떠나서 사도 바울의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난 다음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큰 역경을 겪게 됩니다. 바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는 큰 이제 병을 얻게 되죠. 그렇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돕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기다리며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버티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떠한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렇게 같이 그 길을 걷는 이들이 있는 것이 과연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먼 길을 떠났습니다. 뭐 그렇게 뭐 한국에서 먼 길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먼 이제 강릉을 갔다 왔어요. 그 강릉을 이제 갔다 온 게 이유가 제가 강릉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같은 시기에 같이 사역했던 그 사역자들이 긴급으로 한번 모이자 이래가지고 한번 모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릉에 다 계신 건 아니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사역했던 그곳에 한번 같이 그곳에서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강릉에 모였습니다. 저는 밤에 고속도로를 타고 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그분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들 나누는데 여태까지 지내왔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추억에 적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로의 그런 이제 부족한 것들 이제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아 참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모여서 그때를 추억하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 나름대로 그 시간을 겪으면서 힘들고 그리고 또 같은 동역자로서 또 같은 아군으로서 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같은 형제고 동역자라는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그렇게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때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시간을 가지는 게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건 그 옆에서 묵묵히 같이 그 길을 걸어주었던 디모데가 있었고 또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자기를 도와주고 또 자기의 그 육신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곁을 지켜주었던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집도 있지만 그런 시집도 있지만 함께하면 좋은 사람, 함께하면 깊은 사람,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 함께하면 든든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함께하면 좋은 사람, 함께하면 든든한 사람, 함께하면 깊은 사람 누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있기에 내 힘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조그마한 동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평범한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내가 그런 힘든 그런 어렵고 그리고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바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누군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분의 손길을 바라는 믿음과 그리고 바램과 그리고 손을 내미는 그런 행동이 있으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분이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이 또 그 시간이 힘들고 그리고 나를 짓누르고 또 너무나도 버거운 그런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함께 계시기에 내가 버틸 수 있고 또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분만이 아니라 또 나에게는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나와 같이 지내는 동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주치는 그분들이 또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힘을 잃지 않도록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기쁜 시간, 그리고 즐거운 시간, 그리고 또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또 자기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상황이 나를 낭만케 하지만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있기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제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제가 힘들지만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든든한 존재 그리고 기쁨이 되는 존재 즐거움이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힘들고 낙망되고 그리고 실망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물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옆에서 든든하게 같이 함께 해준 그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음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누군가 또 우리들에게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줄 그리고 또 용기가 되어줄 기쁨이 되어줄 누군가를 또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또 반대로 내 자신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또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